다른 저런 사람들은 묻는 말에 물음표 하라 그래도 맨날 안 하는데. 아, 이번에 했거든요. 저 사람이 오케이. 근데 한별이는 아주 잘했어요. 묻는 말에 물음표 꼭 해야 돼요. 그래서 구호에서는 뭐 배웠어요? 오늘 시험 친 거. 그렇죠. 누군지 묻고 답하는데 전부 우리 집에 한별이랑 같이 사는 사람들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누군지 묻고 답하는 것도 배우고요. 그 다음에 가족들의 이름도 이제 영어로 알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는 누구니 하고 싶으면 그렇죠. Was he 하면 돼요. 자, he에 대해서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데 he는 남자 한 명을 he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who's는 뭐의 줄임말인지 혹시 알아요? Who is he의 줄임말이에요. 자, 얘는 선생님이 be 동사라고 얘기해요. 뜻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다 하고 있다 두 가지로 쓰일 수 있는데 무슨 뜻이 될지는 문장 속에 들어가야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who is he라고 물었더니 아빠예요. 그렇죠? Who is he? Who's he? 그래서 그는 나의 아빠입니다. 이러네요. He is my father. 어떻게 쓰는지 한번 불러볼까? 다음은 I R. 자, 지금 한별이가 father라고 익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펠링이에요. father가 아니라 father. 오케이, 그러면 뭐? 선생님 왜 혀를 살짝 물고 the 소리를 내고 있지? 혀를 살짝 무는 뭐? th가 가진 두 가지 소리 th 중에 the가 된 거예요. the father가 아니고 father의 father. 그리고 얘는 er이에요. my father. 자, 그러면 his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또 he is의 줄임말이에요. 오케이. 자, 이 부분에 he is my father를 가만히 보면 is가 두 가지 뜻 이다 하고 있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이다라는 뜻이 된 거야. 그래서 그는 my father가 my가 나의 father가 아빠니까 요렇게 합쳐져서 그는 he는 그는이라는 뜻이었죠. 그는 my father이다. 그러면 나의 아빠는 누구라는 질문하고 나의 아빠는 서로 잘 어울립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여기에 뭐라고 하고요? Who 누구라고 물어봤어요. 누구 나의 아빠. 됐습니까? 그리고 he is는 묻지 않는 말이지만 he is를 가지고 묻는 말 바꾸고 싶으면 뭐 하면 된다. Is he 하면 묻는 말이 된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is my father 봤고요. He's my father. 그 다음에 이번에 어떤 여자가 누군지 물어요. 그래서 그 여자 누구야? Who's she? 하면 되겠죠. 그래서 who's는 또 뭐의 줄임말이고? 그렇죠. Who is? 그래서 who is she? 한 거고요. 됐습니까? She는 여자 몇 명? 한 명을 she라고 하는 거야. 됐습니까? 똑같이 is라는 be동사랑 같이 씁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그녀는 나의 엄마입니다. 이랬죠. Who's she? 그랬더니 우리 엄마예요. She's my mother. 오케이. 조금만 기다려요. 곧 끝나니까. mother 어떻게 쓰는지 좀 알려줘. 아니지. 오늘은 17호 한번더 오늘 18호 했잖아. 응? 18호? 18호를 언제 했어? 어제 했냐? 알았어. 뭐 19호 혹시 사는 거야? 17호 시험 칠 준비해. 오케이, mother 어떻게 쓰죠? M
그럼 뭐? A. Num? Oh, th, z까지 했네. 마즈까지 했다. 그럼 or 하면 되네. or. 그렇지. 아까 봤던 뭐? 그렇지. 오, 거의 맞았어. 요것만 고쳐주면 되겠다. mother. 됐습니까? 오, 잘했어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 잘 기억하고 있었네요. mother가 아니고 mother야. th 들어있습니다. 자, 아까랑 똑같아요. 나의 엄마죠, 이게 나의 엄마. 나의 엄마라는 말은 뭐하고 잘 어울립니까? 누구? 나의 엄마. 잘 어울리죠? 그리고 여기도 she's는 또 she is의 줄임말이고, she is는 묻지 않는 말이니까, 아닌데, she is를 뭐로 바꾸면, is she? 하면 묻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she's my mother. She's my mother. 계속해서 또 여자가 누군지 물어봐요. 그쵸? 그 시죠. Who's she? 그랬더니 이번에는 나의 여자 형제야 이러네요. 그래서 She's my sister. 어떻게 써요? 이렇게? 오케이, 이거는 저 아이돌 그룹 이름이고요. Sister. 또 ER이야. 어얼 됐어. ER이 계속해서. 됐습니까? 자, 나의 여자 형제는 남자야, 여자야? 여자 몇 명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she라고 된 거죠. 됐습니까? 만약에 Who is he? 했으면 그는 나의 남자 형제다. He is my 그렇죠. Brother 되는 거. Brother 어떻게 쓰죠? 그렇지. 브라더. 그다음 뭐? 디. 자, 또 한편이가 브라더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브라더야, 브라더. 그러니까 뭐가 아니고 뭐야? 그렇죠, th. 그리고 얘만 거의 맞았고 이렇게 하면 brother는 이렇게 씁니다. 한별이 이제 몇 학년? 뭐야, 3학년이지. 그러면 father, mother, brother, sister 정도는 읽고 쓰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선생님이 1대1 스펠링 확인할 때는 많이 틀렸는데 쓰기 시험은 많이 맞았네요. 비결이 뭘까? 응? 혹시 보고 쓴거 아니야? 응? 선생님, 보고 쓰면 1대1 테스트에서 선생님이 다알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 부정행위 하면 돼요. 그럼 부정행위야. 응? 학교 시험에서 부정행위 하면 어떻게 돼요? 응? 연습 못했으면 연습 못한 대로 틀리고, 다시 연습해서 다음번에 맞출 생각해야지 선생님을 이렇게 잘하는 척 속이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건 나한테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고 너한테 나쁜 짓을 하는 거야. 응? 모르는데 그냥 무슬쩍 넘어가는 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